이제 4위 공개입니다. 4위. 4위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 저도 예전에 좀 누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오, 바로 민들레 뿌리. 민들레 뿌리. 4위. 간암 3기 환자가 먹고 건강해졌다고 방송됐던 민들레 뿌리. 과연 그 효능은? 이 민들레 뿌리로 20년 전 간암 3기 판정받은 그 어머니께서 현재 81살인데, 그러니까 81세까지 정정하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예전에. 아, 네. 그 이후부터 전국에 민들레가 씨가 말을 지르는데. 아, 맞아요. 그쵸. 근데 요즘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한라산 민들레, 제리산 민들레. 맞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가 효과가 있다 갖고 굉장히 비싸게 팔리죠. 이게 생으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민들레 가지고 직접 그 암을 고친 게 아니라 예. 온몸에 그냥 전봇대 맞아가지고 이게 뭐 멍든 거. 예, 멍든 거 타박상 가지고 거의 겨다니던 사람이 이거를 상식해가지고 난 사람을 내가 봤어. 아니 근데 타박상은 원래 시간 지나면 낫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냐면 한번 때려볼까? 아저 멍든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민들레 예. 얘기할 얘기가 좀 있어요. 아, 주위에 또? 예. 저하고 제일 친했던 선배인데, 폐암 3기로 가셨어요. 이 민들레 뿌리를 갖다 먹으면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1년 반을 먹고, 결국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1년, 이 쓴물을 1년 반을 먹고 저건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뼈만 남아가지고. 그게 내가 절대 시중 안 해요. 아니 나하고 소주나 먹다가 먹고 싶은 거 고기랑 먹고 소주나 먹다가 차라리 죽지. 그렇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잠깐만 이게 뭐 그렇게 써요. 아니 민들레 이 뿌리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도 진저리 치더라고. 자, 쓴맛이 한방에서 얘기할 때 열을 내려준다는 역할을 하거든요. 민들레 주 효능은 당 속에 용종이 생긴 경우 치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담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사를 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혈압이 너무 낮거나 몸이 너무 냉한 사람이 민들레를 많이 드시면 기운이 더 다운이 돼요. 요건 그 민들레와 관련해서는 이 성분 중에 규용민 실리마린 갖고 약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간염이라든가 간암에서도 임상시험도 있지만 어쨌든 민들레 뿌리 이것도 지금 이제 연구는 많이 되었고 이 성분 중에 실리마린 실제 우리가 간 기능 그 치료제로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현재 항암 효과에서는 완전히 입증된 바가 없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실리마린 성분 자체가 대단히 좋은 그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밀크시슬이 하는 얘기 아시죠?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거의 대부분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실리마린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항산화 물질인데요. 근데 이것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아까 청년 해독도 하지만 소종 배농한다고 그래가지고 항염증 작용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사실 동의보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